오늘 밤도 다들 안녕하신가요?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많이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제가 일본어를 선택했고, 그리고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 선생님, 제2고등학교 일본어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.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공부에는 그렇게 취미는 없었는데요. 그냥 그때 그 새로 오신 일본어 선생님, 학교가 되게 새로 생긴 학교여가지고요. 그 당시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엄청 좋으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. 그래서 일본어를 그냥 선생님이 좋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, 그리고 뭐 일본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알기 쉽게 알려주셔가지고, 그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냥 일본어 한국어랑 비슷하고 뭐 어렵지도 않네 이러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죠. 그리고 성적도 뭐 그냥저냥 잘 나왔어요. 그게 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사건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, 선생님. 물론 여자 선생님이셔서 제 채널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시겠지만 말이죠. 그래도 그렇게 선생님이 재미있고 착하게 잘 알려주셔서, 있잖아요, 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공부하기 싫고 되게 좋은 선생님 과목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, 이런, 저는 그랬거든요. 그게 아마 조금 일본에 왔을 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른 일본어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선생님, 여기서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선생님 보고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아! 근데 아마 구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채널 구독해놨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, 네, 선생님이 이런 채널을 보면은, 보는 건 뭐라고 모르겠지만 구독하는 건 자기의 제자의 채널을 구독을 못하고 이건 내 제자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운명이 엇갈렸지만, 선생님이 알려주신 일본어 덕분에 제가 일본에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서 공부하던 제가 이렇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, 선생님.